아, 마산에 군인 부부가 쌍둥이를 다섯 쌍둥이를 낳았어요. 정말 방금 디베이스 얘기와 마스터키 얘기까지 출산이나 쌍둥이란 건 아무런 연관도 없어. 아무런 관련도 없어. 단 1도도 관련이 없어. 근데 하여튼 어쨌든 이 등장은 하게 되는 거야. 갑자기 알겠어요. 예, 그것도 마산에 다섯 쌍둥이. 그래, 애국자네 정말. 마산이면은 약간 우파 동네인가? 아이고, 다섯 쌍둥이면은 그 많이 나올 걸. 그 지원금 많이 나오잖아요. 출산 장려금이 아니라 뭐라고 해 그거. 출산하나 하여튼 애들 많이 그 지원금 나와. 마산이면 많이 줄 거야. 마산 출산 장려금 같은 거. 출산 축하 지급. 출산 축하. 지급. 시 넷째 아이 출산 장려금. 넷째 아이 때까지 넷째 아이만 해도 경남 창원시 넷째 아이 2,100만 원. 다섯째 아이도 2,100만 원. 경남 뭐야 이거? 출산 지원해. 이거 지원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나 봐. 2,100만 원. 양육 수당 무료 뭐다 합친 거야? 2,100만 원. 이거 뭐, 열기. 첫째 50, 넷째 50, 다섯째 이상 50. 일단 50만 원 먼저 들어와. 이건 경상남도야. 이건 뭐야? 창원시고, 이것도 딴 거야. 이건 딴 창원시고.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뭐야? 취약전 아동. 아, 12개월이면 월 20만 원에. 24개월이면 월 15만 원. 24개월 이상은 월 10만 원씩. 이 아동 수당 840만 원. 아, 마산도 창원이에요. 예. 0세부터 7세 아동. 창원시 마산 합포구. 그래요. 또 굉장한 선물이 있네요. 이게 뭐냐면 우리 누님께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뭔가 했더니 이거 준대요. 마산 하포구 출산기념 기념품 아기 출생 축하 메시지와 함께 신생아 양말을 신생아 양말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예. 별로 이렇게 기쁠 것 같진 않지만 예. 저도 저런 걸 주냐? 예. 뭐 저걸 어디다 쓰려고? 예. 하여튼 많이 주네. 많이 줘.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마산에서 많이 나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말이야, 그 50만 원이면은 저기 뭐야 그 산유 아니야 뭐야 산후조리원 가격이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산후조리원을 없애버려야 돼. 금지에 불법화 시켜버려야 돼 그거. 그게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이야. 산후조리원이 그거 우리나라 다 망쳤어. 산후조리원 없애버려야 돼. 응? 해외에는 없어.
서양인들은 뭐 여자 아니야? 그 여자들 산후조리원 같은 거 없어.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에서 근데 뭐해? 그러니까 산후조리가 뭐 할 게 왜 서양 여자들은 산후조리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 여자만 산후조리가 있는 거야? 그 뭐 하는 거기서 뭐해요? 산후조리에서 뭐 하는 거야? 그냥 거기서 뭐해? 그냥 운동하고 이상한 그 분홍색 가운 그 분홍색 잠옷 입고 아줌마들이랑 거기서 이거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이거 아니야? 아, 또 서양 여자는 태생부터 체질이 달라. 그냥 미역국 먹고 애기 이거 맘마 먹이고 뭐야 그게? 그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냐? 미역국은 집에서 끓여 먹으면 되는데 왜 산후조리원 미역국을 먹어야 되는 거야? 왜?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에 산후조리원 몇 백만 원씩 주는 거 아니야 거기서? 뭐 산후조리원이 더 편한가? 아, 산후조리원에서 육아 교육을 시켜요? 아, 애를 어떻게 보는지를 가르쳐 주는 건가? 아. 나라 지원을 못 받겠지, 산후조리원은. 그러니까 비싸지. 산후조리원이 되게 비싸. 아, 골병을 들어 산후조리를 안 하면? 그래? 아, 애 목욕시키는 거 가르쳐주고 산후조리원 비싸고 근데 그렇게 비싼데 그 나라 지원을 해주는 거야? 나라 지원을 해도 그렇게 비싼 거야? 얘기 들으니까 비싸던데. 그래가지고 외국 남자애들이 이제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너무 비싼데 산후조리가 너무 비싼데 이걸 왜 하는 거냐고. 되게 역설적이다. 산후조리원 보약도 지어줘. 친정집에서 많이 해. 산후조리원이야 뭐 그래. 아, 우리나라 여자들은 산후조리를 못해서 골병 든 거 힘들어하셔요. 애기 사진도 찍고 별거 다 해. 그게 굳이 산후조리원에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인터넷 검색하면 애 돌보는 거야 다 나오는데 굳이 몇백만 원씩 써가면서 산후조리를 할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야? 뭐야 거기가? 뭐 시설이 좋아? 내가 볼 때 시설도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은 것 같은데. 아, 남들 하니까 다 하는 거야? 왜냐면 그 누구야 저기 그 재벌집 그 어디야 저기 신라 호텔 그 누님은 산후조리 없이 그냥 바로 출산하고 나왔대잖아. 그 워낙 잘 살아서 이부진 누나 바로 애 낳고 바로 다음 날 출근했대잖아. 예전에 또 내려왔다고? 산후조리가 진짜 그럼 예전부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비교적 그 20년 전이면 뭐 거의 뭐 90년대 말쯤 생긴 거 아니야? 그게 나는 좀 거기서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러니까 비싼데 막 1,000만 원 넣고 그 외국인도 한 500만 원 얘기 듣고서는 막 놀래하는 거야. 이게 뭔데 500만 원이냐고 막.
그러니까 나도 대충 단가가 한 500인갑다 이러고 생각은 하는데 아 몸종들이 몸종이 뭡니까 몸종이 예. 야 요즘에 몸종 아무리 이게 돈 많아도 몸종가 예. 근데 이게 비싸냐 이거지 그 거기서 이렇게 뭐 다 해줘 막 그렇게 아 몸종이 있어도 애 낳으면 한 달은 쉬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면은 저 그 출산 지원 금액이 산후조리원 가격에 비하면 택도 없어 지금. 택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좀 그 지원을 할 거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뭐 지원을 해주던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거. 산후조리원이 너무 산후조리원 한 번에 그냥 뭐 지원금 4분의 1이 날아가는데 넷째를 낳아도 2천만 원 총 2천만 원 지원이라고 하니까 한 500 정도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또 한 달에 500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여자들만을 위한 그런 그 미즈 병원이라고 하잖아. 여자들만을 위한 이런 산후조리원이면서 출산도 같이 하고 이게 한 건물에 같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들이 좀 유명하더라고 동네에서. 아 산후조리된 개념이 우리나라에 있었어. 그걸 상품화한 거야. 아 그게 조리원에 있을 동안은 천국이야. 아 출산 후에 양말을 안 신어서 발목이 시리면 평생 골병이 들어. 왜 뭐? 아 정말 이거 뭐? 애한테 그걸 얘기를 해야겠네. 내가 만약에 자식을 낳았어. 내 마누라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마누라한테도 야 양말을 안 신으면 골병 든댄다. 네 골병 들까봐 내가 피 같은 돈을 써갖고 산후조리원 놈 간 거야 너 그 마누라 넌 그거 알아야 된다. 너 골병 걸릴 거 내가 구해준 거다 이러고 그리고 이제 자식이 클 때마다 자식아. 너 낳다가 야 엄마가 골병 들 뻔했다 그 얘기 아니야? 그게 그렇게 돼 골병을 든단다. 근데 그거를 누가 구했냐? 나 아버지가 그 돈을 피 같은 돈을 써가지고 네 어머니 골병 안 들게 한 거야. 너 낳고 골병 될 거 이러고 생색이랑 생색을 내가 내는 거지. 내가 자식아 야 네 어머니 골병 들 뻔한 거 아니야? 그래 그 골병을 말이다 이거 누가 막았냐 그래 내가 막았다 이거를 그 유언처럼 계속 죽는 날에도 골병 내가 막았다 산후조리원 그때 부가세까지 합쳐서 550만 원 나갔다 무이자도 안 되더라 야 할부도 안 돼서 야 일시불만 받는데 나 그걸로 아, 난 그렇게 얘기했구만. 곤조야 곤조. 그렇겠죠. 아무래도 내 마누라 그 몸이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낳는 거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힘들 수 있겠지. 그리고 더 이렇게 왜 또 그런 거 있잖아. 그 예를 들어서 마누라가 이제 애를 낳아 출산일에 남편이 뭐 퍼질러 잤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이제 회복기에 남편이 무슨 뭐 친구들이랑 헤벨레 해가지고 어디 놀러 갔다든지 이러면 이제 마누라가 그걸 평생 앙심을 품고 살잖아. 그런 책을 안 잡히기 위해서라도 그 시기는 되게 중요하지. 그 시기는 어쨌든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그 나가는 돈이라 할지라도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뭔지는 알아야. 그런데 뭔지는 모르고 혹시 이게 그냥 뭐 미역국이나 주고 별것도 없이 그냥 잠만 자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에 너무 많은 지출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이제 물어본 것이다. 이 말이오시다. 예. 아, 산후 보내면 술 마시러 다녀도 돼? 확실한 거야, 그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하이어를 또. 내가 이제 우리 친한 여동생도 이제 애 낳았을 때 갔어. 갔는데 그게 이제 거기는 산후조리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 출산을 했으니까 이제 엄마는 이제 누워 있고 애는 옆에 그 애들을 있는 그 있잖아. 요즘은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안을 다 보게끔 해주더라고. 그래서 애기들이 무슨 저기 어디 그 야채 코너 야채 진열되듯이 애들이 그냥 마트에 야채 진열되듯이 이렇게 판판하게 진열돼 있어. 거기서 이제 간호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있다라고 막. 아, 누군지 모르지만 야 일어나 이러고 이제 들어갔지. 옆에 방이 있길래 네, 그 여동생이 이렇게 뻗어 있어요. 퉁퉁 부어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었어. 손이 돼지 손이 돼가지고 여기가 퉁퉁 부은 거야. 이 손이 돼지 손이고 얼굴도 퉁퉁 부었고 아사 아사 이러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너무 더워. 무슨 난방을 갖다가 무슨 찜질방도 아닌데 막 후끈후끈해. 더워. 야, 근데 애는 뚱뚱 부어가지고 이러고 뚱뚱 부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괜찮아도 아니야. 살 많이 쪘네. 막 그 큰일 나는 거지 거기서 눈치 없이. 야, 왜 이렇게 살 많이 쪘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다 들었지. 이게 원래 이게 그렇게 붓는구나. 끄덕끄덕 보고 애는 건강하대. 건강하대. 그렇구나. 또 거기서 왜 이렇게 더워? 이러면 또 안 되지. 더워도 참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면 좀 또 배가 고프거든. 야 우리 뭐 싸왔어 이러고 이제 제일 맛있는 걸 꺼내요 먼저. 왜? 어차피 걔는 안 먹거든. 이거 먹을래 하는데 아니야 됐어 오빠 이러고 알았어 내가 먹을게 이러고 이제 시원하게 내가 제일 맛있는 걸 먹고 딱 되게 자연스러운 동선이죠. 그렇게 있다 보면은 또 타이밍 맞춰서 남편 들어오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남편이랑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일이 커지면 이제 남편 쪽 부모님 또 오시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예예예 예, 예. 그럼 타이밍 좋게 우리를 갈게 이러고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애기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걱정하지 말라고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면 엄청날 거라. 어느 쪽으로 엄청나죠? 위로 더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퉁퉁 부은 상태에서 어떻게 술 먹기엔 좀 그럴 것 같던데, 예. 춥다고 민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더워서 문제된 적은 없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퉁퉁 부어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추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누워서 이제 보고
내가 볼 때는 그 거기에 이렇게 마누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출산을 하고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을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가지 이렇게 좀 가족들과 친구들이 스케줄을 따로따로 해서 가야겠더라고. 아, 이게 내 보니까 아, 약간 좀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이제 부모님이 눈치 없이 왔다라든지 부모님이 와 계신데 친구들이 또 그 눈치 없이 그 타이밍에 왔다. 이러면 이게 너무 상황이 안 좋더라. 너무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자그마한데 너무 많고 막 이러니까 너무 그 애는 퉁퉁 부어 있는데 너무 서로 간에 불편해 갖고 좀 이거 스케줄을 좀 나눠야겠더라고. 이렇게 나눠서 이제 친구들만 앉았다가 좀 가고 이래야 좀 애도 숨을 쉬지. 이게 다 몰려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던 기억이 나. 예. 아 근데 뭐 애 낳고 바로 술 먹어도 돼 그게? 그게 그렇게 되나? 그 산모가 좀 쉬어야 되니까요. 예. 어차피 뭐 저도 안 먹겠지만 맛있는 건 내가 먹고 예. 그리고 뭐 왔지 뭐. 내가 또 얼마나 착했으면 또 그 여동생이 애 낳았다고 또 애들이랑 같이 또 거기도 가고 그랬겠습니까? 가서 다 분홍색 그 환자복 입고 있던데 분홍색 옷 입고 누워 있고. 그쵸, 오라고 했으니까 가야지, 뭐. 우리가 그냥 뭐 낳자마자 갔겠어. 남편도 아닌데. 근데 웃긴 거는, 이게 그, 우리가 이제 갔어. 갔는데 가자마자 자연스럽게.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자마자 산모는, 몇 시간 걸리고, 뭐, 애가 3시간째 머리가 걸렸네. 힘을 주라고 하는데 더 이상 힘이 나지 않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거의 아사 직전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애 낳은 이야기는 끝까지 잘도 하더라 진짜. 자기가 3시간째 힘들었는데 힘이 더 이상 안 써져갖고 근데 의사가 힘 주라는 거야.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지 얘기는 잘하네. 근데 또 여자애들은 어머 그랬구나. 확실히 남자랑 여자랑 달라. 다른 여동생들은 막 어머 또 너무 힘 다 빠졌겠지. 막. 그러니까 나 힘 다 빠져가지고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마지막 힘 딱 줬거든. 그런데 계속 안 나오는 거야. 야 힘들었겠다. 난 뒤에서 말 되게 잘하네요. 별로 힘든 것 같진 않은데 또 어떻게 살아있는데 똑바로 어떻게 대단한데? 아니 체력 아니 빵빵한데? 저럴 정도야? 뭐 나중에 나오고 나서 나 그 다음에 기절해가지고 누워있었는데 애기가 막 우는 소리가 나는 거야. 아유 저 우는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나 큰일 난 줄 알았더니 그래서 애기를 막 때렸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등을 짝을 때렸대. 애기가 그래서 울더라고. 오야 다행이다.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아유 3시간 반이면 뭐 3시간 반이면 빨리 나은 거래. 맞아 내가 아니면 6시간 그랬대. 6시간 이게 완전 죽었겠다.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 밥 먹고 왔대. 막, 진짜? 야 장난 아니다. 끝이 없어. 야 이제 여자애들 대화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나는 막 말은 어떻게 저렇게 똑바로 잘한다고. 예. 그냥 장난 아니야. 그 이야기가 거의 친구들의 경험담까지 쳐가지고 그냥 촤악. 그래도 또 자기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뭘 먹어야 돼? 이때 잘해야 돼. 뭐 이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애 낳은 과정이 남은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남편 얘기가 남아요. 남편 얘기가 나와. 그래서 오빠는 이제 친구가 이제 던지지. 오빠 그때 일하고 있어가지고 오빠 안 왔어? 제일 좋아하는 소재지 이게. 오빠가 안 왔다. 오빠가 안 왔다. 아니 그 늦게라도 온다고 했는데 못 들어오게 하니까 난 잘 모르겠어. 오빠 왔겠지. 근데 지금 전화를 안 받아. 오빠가 전화를 안 받아?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이제 그때가 제일 또 피크로 올라가는 절정으로 가는 거지. 예, 그럴 땐 말 되게 잘하더라. 예. 오빠가 안 왔어. 막 이렇게. 오빠가 안 왔어? 안 왔어. 아니 막 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 거 요즘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없었던 것 같았어요. 되게 웃겨 막 그런 거야. 오빠 얘기 들어갔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친정에서는 뭐라고 하냐. 뭐 아들이다 딸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반응이 어떻게 달랐다. 이제 약간 좀 그런 건 있어. 이게 딸을 낳으면 오빠가 딸을 원했어가 되고 이제 아들을 낳았다 이러면은 어머님 너무 좋아하셔. 어머님이 전화를 네 번이나 하셨다. 그리고 막 친척들이 전화가 막 왔는데 내가 전화를 못 받아서 이게 확실히 달라. 딸이 나왔으면은 오빠가 딸을 원했대. 그걸로 이제 가고 아들을 원했으면 이제 어머니와 친척들 쪽에서 이제 전화가 막 오는 거야 막 내가 많이 봤으니까 내 여동생들 애들 낳을 때마다 봤기 때문에 얘기 레퍼토리가 딱 보여. 아 그렇구나. 아 근데 하여튼 좀 그런 걸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을 이렇게 그 생명을 새로 이렇게 낳는 거니까 그런 과정은 정말 조금 남자들은 겪지 못하는 일이라 신기하긴 하지. 근데 막 그 여자애가 원래는 이렇게 말이 많은 애가 아니었는데 그런 책이 몇 시간씩 걸려서 자기가 어떻게 했고 막 이걸 소상히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특별한 그런 거긴 한가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하지만 이제 그래서 산후조리는 뭐냐. 그건 좀 미스터리한 것 같아. 산후조리를 왜 집에서 하면 안 되는 건지. 뭐 예를 들어 뭐 남편이 산후조리를 해줄 수도 있잖아. 마사지를 해준다던가. 양말을 신겨준다든지, 마누라를 씻겨준다든지 이런 건 남편들도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그렇게 모르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런 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서양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이런 게 있고 뭔가 그게 왜 고가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말이야. 그런 충분한 설명이 지금 안 된 것 같아. 거기서 미역국 먹고 애 씻기는 건데. 아 도우미 아줌마가 우기래요. 왜 남편이 못하나 그런 건? 난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아, 고가일수록 보상받는 느낌이야. 아니 뭐 그런 것보다 남편이 하면 좀 더 보상받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그 양말을 신겨줄 때도 자 그러면
우리의 누구누구 어머니께서 골병이 들면 아니 되시니까 제가 직접 육마를 신겨드리겠사옵니다. 이러고 오른쪽 발을 내밀어 보시와요. 자, 이게 또 양말을 제가 이걸로 거의 하루 거의 그걸로 한 30년을 울고 먹을 수가 있잖아. 그걸로 내가 한 30년을 그냥 자 들어갑니다 이러고 그냥 문제는 이제 그걸 마누라가 듣다 내가 이제 생색을 내는 걸 짜증이 나서 됐다고 내 돈으로 간다 이러고 집을 나가버릴 수도 있겠지. 문제는 이제 생색의 영역인데 그걸 참을 수 있으면은 뭐 산후조리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못 들어주겠다 이러면은 그럼 뭐 마누라가 지 돈 주고 지가 가야지 뭐 산후조리 하러 가겠죠. 마누라가 그냥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네가 그렇게 생색낼 거면 그냥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이럴 것 같긴 해. 차라리 생색을 평생 들을 바에는 그냥 알르니 죽지 이러고 그냥 내가 신겠다 이러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약간의 생색은 있을 것 같아. 자 양말을 신기고 바로 제가 골병에서 구해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제가 분명히 양말 신겨드렸어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역국 바로 미역국 예, 이러고 미역국을 갖다 맞추면서 예. 뻐꾸기가 온 줄 알았죠. 예. 근데 이거는 미역국이었습니다. 미역국 제가 끓였어요. 미역국. 예. 제가 드시기 전에 잠깐만요. 예. 제가 끓였다고요. 제가. 자, 인증사진. 그리고 내가 만든 미역국이었고 종이 메모로 써놔갖고, 같이, 예. 이 증거를 남겨놓고 이제, 주변에 다, 퍼뜨리는 거지. 내가 끓였다. 내가 장인 장모님한테도 막 장인 장모님 내가 미역국을 끓여서 먹였습니다요. 듣기만 해도 진짜 특히 장인 장모님한테 이제 어필을 엄청나게 예예예 오지 마십시오. 예 제가 지금 미역국 끓여야 되고 이거 끝났습니다. 예. 장모님이 뭐 잔소리할 틈도 없어. 미역국 들어갔고요. 예 한 그릇 뜨딱 예 그냥 다 먹었습니다. 예. 후추도 뿌렸습니다. 후추도. 소고기 다르게 끓여야 된다고. 극정 맛이래. 극정을 하지 마. 그 미역국 하면 또 나 아니야. 이제 오뚜기 3분 미역국. 예, 한 번은 여기 해찬들 미역국.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쪽에는 그냥 어디 듣보잡 미역국 한 맛이 다 달라. 예, 싹 다 맛이 다 달라. 거기서. 후추를 어떤 거 넣고 다른 건 이제 미원을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역국을 딱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약간씩 약간씩 그리고 이제 그 내용물 안에서는 약간 이제 고기를 약간 좀 섞어서 이렇게 넣으면 감쪽 같죠. 약간 이제 그 좀 생색을 내가 내긴 하겠지만 내가 차라리 생색을 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부부 생활이라는 게 뭔가 이 생색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니까 생색을 내야죠. 예. 예. 3분 미역국 이게 3분 미역국 그냥 넣고 그냥 후레이크 넣고 이게 하는 게 아니죠. 예, 거기서 이제 어떤 저희 정성 그리고 한식 조리다 자격증에 걸맞는 영양 분배 다 거기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요리를 해서 또 넣겠죠. 마늘, 청양고추, 예, 적당한 물의 양. 아, 황금색 응가가 나와요. 옛날에 파스텔 광고에서
이 녀석 변 색깔이 황금색인 걸 보니 장이 아주 튼튼하구나. 파스텔 광고가 그런 게 있었죠. 아, 둘이 티카티카.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마누라가 마누라 되기 전에 아마 결혼식 할 때도 이미 나의 생색은 이미 절정을 달리고 있을 거야. 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제가 제가 산 집에 들어와서 산다 이거 아닙니까? 예, 마누라 씨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부 측, 예, 신부 측은 결국 제가 산 집에서 들어와서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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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와서 사는 건데 결혼식장까지 뭐 이거 같이 와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면은 정말 많은 희생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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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부 측에서는 그걸 꼭 아셔야 될 겁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식 그걸 참아낼 수 있다 이러면 정말 대단한 거지. 그 정도면 거의 부처님급이야. 그거를 그거를 그 전에 이미 마누라가 뛰쳐나갈 것 같은데 한 번은 나갈 것 같아. 한번 나한테 쌍욕하고 문 박살내고 나갈 것 같아 한번. 뭐 그렇게 특별히 내가 이렇게 막 결혼에 대한 예, 그런 열의는 없으니까요. 예. 그냥은 없는 거지. 일단은 그 어필을 해야 되는 거야. 생색을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제 설거지를 하더라도 예예 예, 오늘 설거지가 많은 날 제가 하게 됐네요. 예예 예, 이러고 그렇죠. 뭐 제가 돈도 벌고 뭐 청소도 하고 그냥 설거지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예, 이건 뭐 노예지 뭐 이 정도면 그냥 내가 몸종이지 뭐 뭐 이러고 그냥 무상 몸종이네요. 내가 아니 무상 몸종도 아니지. 내가 집도 내가 해왔는데 참 웃기네요. 이러고 그리고 설거지 하겠지. 그때는 물도 안 틀어. 물도 끄고 그냥 하는 척만 하면서 그런 거죠. 예. 마누라가 듣다 못 참고 TV 끄고 자기가 이제 안방 들어가. 그제서야 이제 설거지 시작하는 거지. 자, 다 입력이 됐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누라 따라서 이제 안방에 가고 아이고 이 몸종이 이거 아이고 몸종이 아니지. 예. 집도 내가 해왔는데 내가 설거지도 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정말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날 사랑하다니. 아내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설거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렇게 세제에 내가 손을 붙여 가면서 정말 손이 다 그냥 부르터 버렸네. 아이고 이게 바로 사랑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고 아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이겠네요. 예. 벌써부터 나는 후끈 달아오르는 것. 후끈 달아오르는 것. 예. 예. 나랑은 정말 안 맞는 생활 같아. 여튼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산후조리원이 뭔지 대충은 들었습니다. 미역국 먹고 아이 씻기고 뭐 이런 양육에 대한 걸 좀 배운다. 그다음에 여자들에게는 조금 좀 보상 같은 쉼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은 골병 든다. 뭐 이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 진짜로 그게 그 그릇이 비싼 건 뭐 달라? 인도 여자가 맞아? 내 종교가 안 맞으니까. 난 무교잖아. 인도 여자랑 어떻게 만나? 그게 비싼 접시는 왜 무슨 의미가 있어? 특별히 더 좋은 거야? 비싼 접시에 먹으면 음식 맛이 더 살아난다던가 뭐 온도 유지가 더 잘 된다던가 아니면 뭐 거기서 무슨 뭐 특별한 뭐가 뭐 향이 나온다든가 그래? 그 왜 비싼 거야?
아, 사체 끝이 그릇이야. 아, 그래. 예. 아, 떨어뜨려도 안 깨진다. 떨어뜨릴 일이 몇 번이나 있다고, 뭐. 아, 그런 거야. 명품 가방 같은 느낌이야. 일종의 그냥, 아, 과시용이야? 그, 집들이 할 때? 그런 거야? 나랑은 정말 안 맞네. 난 그 생각을 할 것 같아.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이거 왜 비싼 거야? 막. 그런데 안 깨진다. 한번 플라스틱 그릇에 한번 밥을 먹여봐야겠구만. 나는 저거 그릇을 저것도 나 저거 뭐 설날 추석 때 저거 선물 세트 온 것 중에 하나를 내가 갖고 온 것 같은데. 아, 아플 때도 그릇을 모으셨어요. 그릇을 왜 해? 아, 커피잔이랑 받침대가 수백만 원짜리가 있어. 왜? 그 뭐 누구 초대해서 그걸 과시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그 그릇을 왜? 나랑 정말 안 맞는구만. 내가 마누라가 마누라도 아니지. 만약에 혼수를 알아본다 그러는데 혼수 뭐? 그랬더니 그릇 사야 되는데 그릇을 뭘 사? 그릇 집에 있구만. 그랬더니, 아 그게 무슨 그릇이야? 있어 이러는데 뭐가 있어? 이제 따라와봐 이러고. 근데 웬 이상한 가게를 갔는데 그릇 하나에 막 50만 원. 여기 14만 원. 야 이거 이 세트인가 봐. 14만 원이면은 여기에다가 냄비도 같이 주나? 예. 야, 이거 좋구만. 세트인가 봐요. 사장님. 이게 14만 원 세트죠? 이거 냄비랑 프라이팬 같이 주는 세트 아니야? 이거 그릇이랑. 야, 다 같이 주나 봐. 이거 인터넷 홈쇼핑 내가 봤어. 거기는 99,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12개월 무이자로 이거. 이거랑 이거 프라이팬이랑 이거 다 14만 원이죠? 했더니. 그릇 하나에 14만 원인데요. 이제 막 꼬치꼬치 묻겠지. 여기에 그러면 뭐 향이 나오나? 여기 뭐 음식이 더 맛있어지나? 왜 이게 왜 14만 원이야? 왜? 믿기지가 않을 것 같고. 놋그릇이야, 놋그릇. 야, 나 참 그런 게 참 난 다른 세상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건 있더라. 내가 이제 여동생들이랑 다른 여동생 이제 그 뭐지? 그 집들이 때 갔어. 갔는데 진짜 웃긴 건 남자애들끼리는 예, 빨리 술 줘야. 남자애들끼리 이렇게 있고 여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남자애들끼리 나를 이러고 있으면 야, 빨리 술 줘 이러고 남자애들끼리는 빨리 술 마시는 거면 정신 팔렸는데 여자애들은 그게 아니야.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릇을 얘기하는 거. 어이 그릇 너무 예쁘다. 이거 어디 거지? 이거 우리 옆 아는 언니도 이거 샀잖아. 이러고 막 지들끼리 얘기하는데 그릇 얘기하고 있어. 무슨 그릇이야 이러고. 빨리 술 마셔. 막 남자는 여자랑 확실히 다르더라. 여자는 그릇을 보긴 하더라고요. 혼수 비싼 거. 그냥 혼수 비싼 거는 뭐 그 혼수 비싼 거는 딴 게 아니라 그냥 그 혼수 비싼 거는 뭐 장인어른 건물 갖고 오는 게 그 혼수고. 예. 뭐 그런 그릇을 갖고 와봤자 나한테는 의미가 없잖아. 뭐. 그릇을 싼 거다 비싼 거다 뭐 뭔 의미가 있겠어. 난 되게 그런 거 안 맞을 것 같은데 나랑. 내 마누라가 그러고 있으면 정말 한번 내가 얘를 데리고 다이소 한번 가야겠구나. 얘가 인터넷 검색을 안 하나. 인터넷 치면 저런 거
진짜 만 원에 그릇 세 개 세트가 세고 쎘는데 지금 왜 저런 거를 지금 하, 무료 배송 그릇 세트가 지금 얼마나 요즘 잘 나오는데 쟤는 저걸 가지고 지금 하, 그럼 그런 그릇들은 저기 뭐야 그 일반 세제로 닦나? 그릇은 막 10만 원인데 세제는 어디 싼마이 걸로 닦는 것도 웃기잖아 그거. 뭐 닦는 것도 그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설마 뭐 전용 세제 있어요? 뭐 이건 아니겠지. 설마 그건 아니겠지. 부드러운 수세미. 네. 아 어렵네요. 예 어려워.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 그런 그 사치스러운 이런 결혼 생활. 이러니까 출산율이 낮고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전혀 효율성이 없으니까. 아, 린스로 헹궈. 아, 돌아버리네 아주. 예. 내 머리도 안 쓰는 린스를 그릇 따위에. 아마 세제 린스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거는. 쩌네요. 예. 독일제 수세미로. 린스까지 써서. 아, 그물 수세미. 세균이 덜 생겨.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예, 과연 그릇에 묻은 세균 걱정하면서 사는 게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 그릇 하나 때문에 예, 정말 많은 부대 비용이 들어가네. 아, 그릇에 윤기가 나요. 린스를 예, 그릇에 윤기가 나면 뭐가 좋은가? 무슨 밥알이 마누라가 한 밥알이 윤기가 나는 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의미라도 있잖아. 그릇에 윤기 나는 건 무슨 의미가? 그릇을 봐? 밥 먹을 때? 밥알이 윤기가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릇에 윤기가 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아, 물때가 안 보여. 아, 물때 이렇게 하고 물때가 야, 물때까지. 크. 여기 시어머니들 많네.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이건 뭐 시어머니구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